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입니다. 포핸드를 칠 때 일정하지 않은 팔로스루 때문에 걱정이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 와이퍼 스윙 팔로스루에 대해 완벽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와이퍼 스윙은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기술이며 와이퍼 동작을 더 많이 또는 적게 사용함으로써 포핸드에 놀라운 스핀 변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와이퍼 스윙은 계속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습득하면 이는 승리를 안겨주는 스트로크가 됩니다. 와이퍼 스윙 포핸드를 찾아보면 손, 팔, 라켓의 단일한 반시계 방향 회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손, 팔, 라켓의 회전을 어떻게 유도하는 것일까요? 와이퍼 동작을 위한 동력은 어깨 관절에서 상반신의 회전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어깨 관절에서의 상반신의 내부 회전이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어깨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깨는 몸의 어떤 관절보다도 가장 큰 움직임 범위를 갖는 뛰어난 장치입니다. 어깨는 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관절들은 관절하상완관절, 견관절, 쇄골관절, 흉골관절입니다. 관절하상완관절은 주요 어깨 관절입니다. 상완골두와 견갑골의 관절오목이 만나 관절을 형성하는 곳을 말합니다. 두 번째 관절인 견쇄관절은 견갑골의 견봉과 쇄골의 원위단과의 평면관절입니다. 세 번째 관절인 복장빗장관절은 빗장뼈의 안쪽 끝, 복장뼈의 빗장관절면, 그리고 첫째 갈비뼈연골의 위쪽 모서리로 구성된 복잡한 관절입니다. 네 번째 관절인 견갑흉곽관절은 인대의 지지, 관절낭, 활액막, 윤활액 등의 관절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견갑골과 흉곽 사이의 가성관절입니다. 어깨 내부 회전 또는 와이퍼 동작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회전근개근이며 회전근개근은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으로 극상근 근육은 상반신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회전근개근의 다른 근육들은 팔을 들어 올릴 때뿐만 아니라 어깨를 어떤 방향으로든 회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와이퍼 동작의 힘에 크게 기여하는 근육은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은 어깨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따라서 어깨와 그 구조의 간략한 개요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내부에는 실제로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어깨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라켓이 포핸드 스윙에서 180도 이상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최초로 탑스핀 포핸드 스트로크를 배우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라켓면으로 공의 뒤통수를 브러쉬하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켓을 수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라켓면과 공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공의 스핀을 만들어냅니다. 라켓을 공에 브러싱하기 위해 전체 팔을 움직이면 공의 일정량의 스핀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탑스핀 포어핸드를 연습하려면 와이퍼 동작으로 인한 어깨의 광범위한 회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올바른 접촉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접촉이 없다면 어깨는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그 수직 회전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힘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라켓을 회전시키려면 정확한 타점을 찾고 공을 브러싱하고 라켓을 회전시켜 이 와이퍼 동작을 만들면 좋습니다. 와이퍼 스윙의 좋은 점은 특정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손과 팔을 조작하여 회전을 더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원하는 종류와 양의 스핀을 공에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이퍼는 짧은 각도의 샷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아둬야 할 한 가지는 클래식한 포핸드 그립이라 하더라도 와이퍼 동작은 여전히 포핸드에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식 그립으로 팔꿈치를 90도로 회전시키고 라켓을 완전히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라켓이 180도 이상 회전하는 것은 항상 포핸드의 일부였지만 보다 극단적인 그립과 함께 더 많은 회전으로 인해 와이퍼 스윙이 현대 포핸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립을 사용하더라도 와이퍼 스윙은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플레이어들을 관찰하면 그들은 코트의 어느 곳에서든 다양한 유형의 와이퍼 스윙으로 거의 모든 샷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와이퍼 스윙이 거대한 파워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결론 짓기 전에 와이퍼 스윙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와이퍼 팔로스루에서 라켓이 얼마나 회전하는지입니다. 실제로 라켓을 180도 회전하거나 그 이상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용하는 그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요점은 와이퍼가 추가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라켓을 더 많이 회전시켜 상당한 탑스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스피드입니다. 와이퍼 회전의 완료 지점에 따라 스트로크의 속도가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퍼 스윙의 시작 시 손과 팔이 어떻게 준비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손과 팔 그리고 라켓을 뒤로 돌리고 아래로 이동시켜 라켓이 코트를 향해 직접 향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회전된 라켓과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손과 팔 그리고 라켓 헤드의 회전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와이퍼 스윙의 무한한 파워 변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은 전체적인 스트로크 포지션이나 더 짧은 마무리와 더 많은 와이퍼 스윙과 조합하여 사용될 때 다양한 파워의 범위를 가져옵니다. 와이퍼 스윙 요소를 포함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생성하거나 높은 공에 대처하거나 짧은 각도로 공을 쳐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스탠스의 준비와 스윙 연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포핸드 스트로크에 더 많은 와이퍼 스윙의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와이퍼 스윙을 배워야 하는지 현대 포핸드와 어깨 해부학에 대해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경기에 와이퍼 동작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핸드 스윙을 하면서 팔로스로 마지막에 라켓을 왼손으로 잡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포핸드 컨택과 마무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 너머로 라켓을 손으로 잡는 마무리의 일관성을 찾았다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와이퍼 동작을 포핸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포핸드에 더 많은 탑스핀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와이퍼 동작을 적용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리 높이 정도의 공을 쳐내는 연습으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공, 와이드한 공, 높은 공 등에 대해 회전이나 와이퍼 동작을 증가시킴으로써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탑스핀을 가져오기 위해 전환뿐만 아니라 전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위에 공에 대한 연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평 드라이브에 이 완전한 와이퍼 동작을 포함시키면서도 더욱 정확한 스윙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샷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몸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다양한 팔 동작과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항상 일관된 자세와 샷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핸드는 기본적이면서도 테니스에서 가장 어렵고 변칙적인 스윙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자신 있는 포핸드 샷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탑스핀과 플랫샷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테니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